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이지를 언제 담궈야 맛있다 그랬어요? 봄에요. 봄. 5월에. 여름에. 여름에 더울 때 복 중에 담궈야 맛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 중에 더운데 막 불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물을 끓이지 않고 물도 넣지 않고 소금하고 설탕, 식초 이런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오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통에다 이렇게 담으시고요, 오이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뭐 들어가냐면 설탕하고 이제 소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금 한 컵이면 설탕을 두 컵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추씨를 제가 또 넣을 거거든요. 고추씨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대충 버물버물 해주세요, 이거를.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부어주세요. 거기다가? 네. 물 안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식초. 식초는 이제 설탕하고 같은 양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부어주세요. 아, 여기다가? 네. 그냥 부어주시고, 이거 소주. 아까 태훈식 선생님이 저기 넣으셨던 소주. 소주 넣어요. 예, 소주 넣으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주는 20도 내외의 네. 그런 저기 소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오리지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걸로 이것도 좀 눌러주세요. 이것도? 예예예. 예, 예. 누르고 이제 뚜껑을 다 닫아주세요. 아, 이따가 이게 비교되는 예. 게 이제 궁금하네요. 돌이 탄나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며칠 둬요,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까 일반적인 재래식 오이는 일주일 정도 된다 네. 그래. 이거 익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4일이면 익어요. 4일? 예. 자, 그러면 4일이면 익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설탕, 소금 밑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 12시간 정도 있다, 한나절 정도 있다가 얘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어줘야 예. 그랬다가 이제 하루쯤 됐을 때 예. 아래 위를 한번 뒤집어줘요. 예. 뒤집어주면 저는 이제 뒤집어주면 이제 밑에만 먼저 잠긴 데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서서히 물이 이렇게 올라가갖고 요거 4일 됐어요. 궁금하다. 지금 4일 되니까 예, 예. 너무 궁금해. 지금 물이 안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예 예, 예. 저희 물을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어요. 예. 와. 근데 이렇게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이제 오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야 예. 신기하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 무쳐서 피자랑 먹을 때 좋고 그렇죠. 아, 이렇게 예. 아, 여기다가 예, 물 집어넣고 선생님 얼음 띄어서 먹으면 바로 맛있게 먹어요. 네네. 바로 그냥 드셔도 돼요. 저는 속성으로 한 게 더 맛있는데요. 저도. 맞아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지금 먹기는 이제 그게 조금 좀 달콤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도 재래식이 조금 깊은 맛은 더 전통식으로 담근 게 훨씬 깊은 맛이 나죠. 근데 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짜지 않게 담그면 이제 무르기 때문에 짜게 해가지고 이제 짜지 않게 무쳐 먹는 거죠. 아.